활력파파, 기운파파, 풍선드림봉사단의 노정선입니다. 이번에는 이 나비풍선을 만들 거예요. 나비풍선에 들어가는 재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나비풍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풍선 하나를 잡으시고 반을 딱 접으실게요. 딱 접어서 가운데 1cm 정도 벌리신 다음에 양쪽을 잡고 사정없이 한 20번 정도 당기겠습니다. 이렇게 세게 당기셔도 끊어질지 모르지만 안 끊어질 정도로 당기시면 돼요. 이제 바람을 넣는데 이 사이가 한 10cm 정도 되게끔 바람을 부시면 돼요. 이거는 10cm보다 조금 더 긴 것 같아서 바람을 조금 빼겠습니다. 이 정도. 뒷구를 묶어주시고 꽉 묶으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나비의 이 더듬이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길이를 맞춰볼게요. 지금 삐뚤어졌죠? 그러면은 삐뚤어진 짧은 쪽을 살짝 미시면은 길이가 맞춰져요. 어느 정도 맞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양쪽에 풍선을 잡고 묶을게요. 근데 묶으실 때 가운데 바람이 들어가는데 바람 안 들어가게 좀 납작하게 잡으신 다음에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손가락을 보시면은 마디가 있어요. 이 두 마디 정도 사이즈를 잡고 돌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더듬이 부분은 새끼손가락 사이에 끼시고 요 작은 방금 만들었던 손을 잡아서 당긴 다음에 요 매듭 부분을 같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따가 요 상태의 나비가 될 거예요. 옆에 잠깐 놔두고 이번에는 나비의 날개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풍선을 좀 당겨 주겠습니다. 여기는 풍선을 바람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풍선에 바람을 넣을 건데 뒤에 한 2cm나 1.5cm 정도 이만큼 정도 한 마디 정도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만 나오게 남기고 바람을 불겠습니다. 근데 펌프는 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섯 번 정도 들어가면은 바람이 꽉 차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3, 4, 5. 조금 모질라죠? 한 번 더 할게요. 그리고 바람을 넣고 나서 이게 땅땅하니까 바람을 한 3번 정도 빼줄게요. 이렇게 3번 정도. 뺐는데도 땅땅하다 그러면 바람을 조금 더 빼시면 돼요. 네, 이거는 조금 빵빵한 것 같아서 바람을 한 번 더 빼겠습니다. 매듭을 지어주시고 한번 이렇게 싹 쓸어주세요. 잡고 이렇게 조물조물 쓸어주시면 돼요. 조물조물 해주시고 그리고 이 끝과 끝을 잡고 풍선을 묶으시겠습니다. 원형이 됐는데 이거를 납작하게 잡은 상태에서 이 상태 3으로 봤을 때 1/3 지점을 잡고 한번 돌려줄게요. 그리고 요 매듭 지은 부분과 이 사이에 묶여진 부분을 잡고 누를 거예요. 누른 다음에 한번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큰 원에 작은 원이 들어가게 한번 돌려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큰 원에 대해서 다시 하면은 큰 원을 다시 쭉 당겨서 반 위치를 잡고 이 부분을 쭉 밀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 동그란 부분을 잡고 돌려주시면은 이제 나비의 날개 부분이 얼추 완성이 되는데 한번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예쁜 형태로 좀 잡아주시고
이제 나비 본체와 결합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여기 더듬이를 한번 잡으시고 이 사이를 살짝 벌리신 다음에 이 가운데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드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터질 수가 있어요. 쭉쭉 밀어주세요. 이제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더듬이도 한번 당겨주시고 날개도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고 날개가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살짝 둥그러지게 잡아 당기겠습니다. 이렇게 당기면은 나비가 동그래지죠. 그래서 예쁜 모양. 매직으로, 매직이나 네임펜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네. 그림을 잘못 그려서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눈만 있으니까 조금 어색하죠. 주름을, 물결 모양으로 살짝 주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그 더듬이를 끝에를 잡고 한번 다시 묶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서 조금 다르죠? 여기 동그랗게 펼쳐진 것처럼 여기도 끝에를 잘라볼게요. 그리고 어느 얼추 비슷한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나비 작품이 완성이 됐어요. 가정에 어린이가 있는 가정들이 많으실 건데 아이와 함께 이 나비를 만드셔가지고 같이 놀아보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 끝난 줄 아셨죠? 보시면은 요 가운데 아까 처음에 요 가운데 막 당겨가지고 바람을 넣는데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당황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죠? 처음에 이 풍선을 반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요 1cm 자리 자리를 막 당겼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많이 당겼는데 바람이 이상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가운데 들어가라고 막 당겼는데 가운데가 안 들어가고 앞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풍선 버리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묶으세요. 제대로 지시고 그냥 쭉쭉 밀어주시면 돼요. 가운데가 될 때까지 쭉, 쭉. 그래서 잘 마사지 해주면은 가운데로 옵니다. 돼요? 이걸로 이렇게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매듭 지어서 다시 안쪽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